후궁이 달라요. 쾅쾅 이거는 지금 바뀌었거든요? 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던 그것 이제 여러분의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에다가 에어팟 프로 그리고 에어팟 맥스를 이용해서 넷플릭스를 볼 때 공간 음향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 제보를 받았어요. 에어팟 프로로 넷플릭스 공간 음향 되는 것 같아요 해서 된다고요?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잠수함 패치로 이런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간 음향에 대한 거는 여러 번 제가 다룬 적이 있어서 혹시 못 보셨다면은 여기 있는데 자 보이시죠? 아이패드 미니 5하고 다 14.7.1 버전 상태이고요. 요 에어팟 프로를 한번 일단 껴보고 제어센터에서 에어팟 프로로 연결된 거 보이시죠? 연결된 상태인데요. 킹덤 아신전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처음으로 가갖고 여기서 벌써 알아챌 수가 있는데요. 넷플릭스 많이 보신 분들 쿠궁 아시죠? 쿠궁이 달라요. 쾅쾅 이거는 지금 바뀌었거든요? 오! 지금 음악부터 완전 지금 느낌이 다르고요. 여기 눌러보면은 요렇게 공간 음향이 활성화됐다고 요렇게 애니메이션이 부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작을 해요. 자 조그맣게 내보내갖고 이 공간이 지금 여기 있는 걸로 여기서 지금 소리가 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와 이제 넷플릭스에서 경험할 수가 있네요. 오! 자 이번에는 에어팟 맥스하고 아이폰 조합을 해볼게요. 이게 영화 볼 때 사실 진가가 좀 드러나는 편이라서 연동이 바로 되기 때문에 에어팟 맥스 지금 이거 썼는데 재생해보게 되면요 자 킹덤 확 바뀌었고요 대사가 요 안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좀 넓은 공간에서 지금 대사가 들려오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해도 머리 뒤에 대사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재밌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에 손쉬운 사용에 여기 에어팟 가시면은 이렇게 아이폰 따라가기를 켜고 끌 수가 있어요. 머리 움직임을 따라갈 건지 아이폰을 따라갈 건지 이것도 본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이 공간 음향을 즐길 수가 있는데 에어팟 2세대로 지금 꼈거든요. 에어팟 2세대로 끼니까 아하 아쉽게도 역시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고요. 플랫하게 기존에 듣던 사운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에어팟 프로하고 에어팟 맥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이렇게 아이패드 미니 5 그리고 아이패드 6세대 그리고 아이폰의 경우에는 아이폰 7부터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이제 넷플릭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즐길 수가 있는데 넷플릭스에 있는 TV 쇼 프로그램을 봐도 이게 지금 공간 음향으로 들려요. 되게 재밌다. 멀티 채널 소스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 모바일 앱에 넷플릭스 오디오 사양을 돌비 오디오 사양으로 내보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2채널 돌비 오디오도 이렇게 나가서 그 돌비 소스를 인식해서 이 아이패드 OS나 iOS에서 이 공간 음향을 활성화 시켜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확실한 거는 넷플릭스가 밝히진 않았지만 이제 기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앱상에서 뭐 채널 설정이나 이런 건 전혀 없지만 참고로 아이패드 OS 15 그리고 iOS 15 기기는 이렇게 멀티 채널 소스라는 거를 명확히 알려주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지원된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도 있고요. 돌비 애트모스 소스는 돌비 애트모스라고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아이패드OS, iOS 15 베타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 이게 싫으면 그냥 공간음향 이걸 꺼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스타일대로 들리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추가된 옵션으로 즐길 수 있게 됐으니까 정말 개이득이다. 이렇게 되면 맥의 넷플릭스는 아직 에어팟을 이용해서 지금 공간 음향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관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요즘처럼 집에서 혼자 이렇게 아이패드로 영상을 감상하는 시간이 많을 때 더더욱 즐거움을 배가시켜 줄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됐기 때문에 꼭꼭 활용해 보시고 꼭꼭 업데이트해서 활용해 보시고요. 즐거운 엔터테인먼트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